안녕하세요. 다산의 대원장 전병칠입니다. 자, 전기 기능장 필기 이론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기능장 필기 이론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좀 오랜만에 좀 내용을 보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 맞아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습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굳이 혹시 급할 때 책이 없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이 틈틈이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정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학습할 내용은 정전기와 유전체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물질의 마찰에 의해서 생긴 전기를 우리가 무슨 전기라고 합니까? 맞아요. 마찰 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요 아래에 나와 있는 모양처럼 우리가 보통 책받침 같은 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잘 비비게 되면은 달라붙게 되는 혹은 빗으로 머리를 빗게 되면은 달라붙는 경험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긴 전기를 우리는 이제 마찰 전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럼 마찰 전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마찰 전기로 이루어진 그 물질, 그래서 전기가 된 물질을 대전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책받침이 바로 대전체가 되는 거죠. 원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았는데 전기적 성질을 띠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원래 여기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책받침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책받침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따라서 머리카락 있는 전자가 책받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책받침은 전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머리카락은 전자가 더 부족하게 되어서 이 머리카락은 전자의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 즉 양의 전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책받침은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 즉 음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양으로 대전되었다 혹은 음으로 대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 전기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마찰 때문에 생긴 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대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기량을 이야기하고요. 정전기는 이렇게 대전체에 있는 전기, 즉 물체에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정지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동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흔히 동전기는 전류라고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멈춰 있는 전기, 정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움직이는 전기, 동전기가 있게 되는데, 동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게 되니까, 자, 이것은 뭐 본격적으로 전기를 배우면서 또 학습할 내용에 해당되죠. 전하의 이동이라는 말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 한 개가 가진 전기량이라고 해서 뭐 1.60219 곱하기 10-19 제곱 쿨롱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또 1쿨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되느냐?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거나 많았을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1쿨롱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이렇게 전자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6.24 곱하기 10의 18
제곱계만큼 전자가 많거나 적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1쿨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 큰 단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로 비교하게 되면은 물 한 방울 안에는 분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를 가지고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장 크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위로서 쿨롱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전 유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전 차폐도 있게 되죠. 정전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 어떤 막대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음전기 양전기 이렇게 쭉 다 전하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요 플러스 양전기를 가진 막대를 가까이 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 플러스 가진 막대는 그대로 있지만 자 이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는 서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끼리 잡아당기려고 하고 플러스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됐죠? 서로 다른 거는 붙이려고 하고 서로 다 같은 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현상.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정전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정전유도 현상일 때 정전유도를 막으려면은 요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로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물질을 넣어서 이 정전유도가 되는 힘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이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강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막는다고 해서 차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막는 역할은 강자성체만 가능하게 되고 강자성체에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강 같은 물질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정전유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나며 그 반대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지금 여기 철망을 이렇게 씌웠죠. 철망을 씌움으로써 양의 대전체가 자, 이쪽에 바로 대전되지 않게 즉 정전유도가 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전차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자, 정전차폐 아래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림 B와 같이 박검전기의 원판 위에 금속 철망을 씌우고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정전유도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이와 같은 작용을 정전차폐라 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전기력은 정전기의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림처럼 실로 유리구, 그러니까 동그란 유리를 매달아 놓았을 때 둘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게 되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것이다 보니까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니까 서로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힘, 즉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저 위에서 보듯이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힘이 작용한다? 네, 다시 한번 자 힘의 방향은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반발력,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힘, 그 다음에 다른 전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흡입이라고 해도 좋고요. 흡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쿨롱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재보고 싶었어요. 아, 둘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 왼쪽 그림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고 자, 이 오른쪽 그림일 때는 서로 밀어낼 것인데 이 둘이 그러면은 얼마나 세게 당기고 얼마나 세게 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힘 F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가만히 보니까 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R미터라고 하게 되면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걸 자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이 S극 자석일 때 서로 만약에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할 것은 이 장쪽에 있는 자석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크겠죠.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좁을수록 힘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힘 F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양쪽 Q1 쿨롱과 Q2 쿨롱의 힘이 클수록 커진다. 그리고 거리에는 어떻게 되냐?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거리가 두 배가 되면 힘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고, 거리가 반이 되면 힘은 4배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느냐? 이 사이에 있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둘 사이를 잘 끌어당기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힘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유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전율은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는 이 모양을 약간 이렇게 비틀은 모양으로 쓰게 되고요. 이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실제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를 실제로 통하지는 않지만 둘 사이의 힘을 잘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능력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유전율 엡실론의 단위는 패러드 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뜻은 어떤 단위 길이당 얼마나 전하를 잘 충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론은 유전율이 클수록 둘 사이의 힘은 더 작아지게 되고요. 유전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기가 잘안 통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힘 F 하게 되면은 여기 4파이 엡실론 분의 1 이런 식이 들어가게 되고, 자, 이 결론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나중에 자석에서도 이 쿨롱의 법칙이 나와요. 그때도 역시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 F 이렇게 식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말도 있네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그 정전 용량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밥그릇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안에다가 밥풀을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같은 것에 저장 용량이라고 하는 말과도 또 같은 뜻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전기량 Q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그 정전 용량의 단위로서 이 비례상수 C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C의 상수 C는 capacitance,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전 용량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faraday의 이름을 따서 farad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5farad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6farad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6farad이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 뭐, 마이크로페럿 이런 말 많이 쓰게 됩니다. 200 마이크로페럿. 여기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00 마이크로페럿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자, 이야기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만큼 페럿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무슨 턴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턴스가 나오게 되면은 능력, 영량, 용량,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전 용량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무엇보다도 많이 저장하고 싶은 것은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구도체의 일단 정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 여기 나와 있게 되는데 4파이 엡실론 R이라고 해서 R은 9, 그러니까 이공 같은 모양일 때는요, 우리가 반지름 R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9에서 얼마나 많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뭐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자주 언급되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과감하게 내용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평행판 도체일 때의 정전 용량입니다. 평행판 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두 개를 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덴서를 만드는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때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변수가 몇 가지 됩니다. 자, 이둘 사이의 거리를 L미터라고 하게 되고, 이 극판의 면적을 A제곱미터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유전체 물질을 엡실론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이 거리는 작을수록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은 좁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A 면적은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전율도 클수록 더 좋습니다. 더 많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게 되면은 C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유전율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적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엡실론 L분의 A하고 단위는 이렇게 페럿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콘덴서 전기를 많이 저장하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가지고 대부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유전율을 큰 물질로 넣자, 그 다음에 면적을 크게 하자, 그 다음에 간격을 좁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정전 에너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저장되는 에너지. 일종의 이렇게 캐패시터, 콘덴서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가 저장됐다고 할수 있는데, 이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전 용량, C 값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때의 전압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적되는 에너지를 W라고 하게 되면은 W는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곱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단위는 줄이 돼요. 그래서 이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이다라고 놓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CV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QV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는 2분의 1 QV인데, Q가 C 곱하기 V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의 1 CV 제곱으로도 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내용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죠. 다음은 전기 분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콘덴서 안에 이렇게 전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안에 원자가 있을 때 원래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고 양쪽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은, 자, 이 안에 있는 원자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극이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분극이라고 부르게 되고, 실제로는 이 분극이 얼마나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전 능력을, 유전체의 유전율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유전체 전하가 축적되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이 유전율은 바로 공기의 유전율을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얼마나 몇 배가 더 능력이 있느냐, 즉 공기보다 몇 배가 더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래 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고무가 비유전율이 한 2에서 3이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공기보다, 이제 공기랑 진공이 사실상 같아요. 이 공기보다 진공보다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이 고무가 능력이 더 뛰어난다. 성면은 뭐냐? 바로 진공보다 한 4.8배 정도 더 뛰어나다. 자, 증류수는 뭐냐? 공기보다 진공보다 한 80배 정도 더 뛰어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바로 비유전율 몇 배, 여기 있는 거는 바로 몇 배죠? 몇배 능력이 더 뛰어나느냐를 곱하는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유전율이 큰 물질도 있고 작은 물질도 있게 되죠.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콘덴서의 유전체 재료로서 더 뛰어난 능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아래쪽에는 전기 분극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전기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다가 전기를 가하게 됐을 때그 안에 있는 유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전기적 나누어짐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 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쌍이거든요. 원래 그것. 그래서 이걸 부를 때 쌍극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분극의 세기가 얼마나 세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의 전기자기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간단하게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까지 있는 부분은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훑어주세요. 다음에 알파 제로라고 하는 온도 계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지게 되면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여기를 만약에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을 온도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도체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우리가 반도체일 때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일반적인 도체일 때는 이렇게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것과 비례하는 특성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혹시 나중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다산의 뒤 홈페이지에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죠.